안녕하세요. 미우드의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의 메이크업은 요즘 아주 핫한 슈퍼 이끌립 슈퍼 마그네틱 아일리 친구들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원영이에 이어서 제 심장 좌심방 우심방을 아주 그냥 불끈 우근 자극시킨 또 다른 소녀들이 나타나고 말았어요. 사랑한다 얘들아! 재작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정수리를 쾅 찍고 뒤통수를 휘갈겼던 그 뉴진스 친구들의 메이크업이 떠오르면서도 약간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24년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또 제대로 보여주면서 우리 미우들이 좋아할 법한 메이크업 포인트를 쇽쇽쇽쇽 가지고 있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아주 갓성비템들, 꿀신상템들도 쇽쇽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렛츠고! 기초는 제가 마무리해왔거든요. 오늘의 기초 아이템들은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사용했고요. 탄력템 영상이랑 데이트 메이크업에서 쫌쫌딸이 소개했던 제품들이에요. 일단 오늘 뽀용뽀용한 아주 사랑스러운 이 코랄 색조들이 잘 얼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컬러 코렉팅이 쫌쫌딸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큰에서 다이소에서 출시한 퍼스널 톤 코렉팅 컨실러 듀오 라벤더입니다. 칙칙하고 좀 노란 톤의 피부를 코렉팅하기 위해서는 이런 라벤더 컬러가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뿌덕하기보다는 촉촉하게 스며들면서 얇게 펴발라지면서 마무리감이 좀 세미매트하게 착 달라붙는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건성분들도 웬만하면 잘 맞고요. 저 같은 수부지분들도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텍스처입니다. 브러쉬를 사용해서 특히 이 얼굴 안쪽 위주로 코렉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얼굴 바깥쪽까지 범위를 넓히면은 얼큰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얼굴 양감을 살리시는 걸 실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얼굴 안쪽 위주로 라벤더 컬러를 쓰는 편이거든요. 얼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펴발라주시면 자연스럽게 넓게 펴발라주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막 넓게 펴발라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이스 1단계에 쓰는 코렉터가 제형 자체가 단단한 걸 저는 진짜 선호하지는 않는데 제형이 단단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프라이머 위에 발라도 뭉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들유들한 제형이고 사계절 내내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 뒤쪽 컬러로는 다크서클 존에 좀 커버를 해주는데 이 뒤쪽 베이지 컬러는 또 살짝 꾸덕 제형이에요. 커버하기 조금 더 좋습니다. 잘 만들었다 싶은 다이소 제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곧 찍을 컨텐츠 중 하나가 다이소 제품 중 이것만 쓰세요! 메이크업 컨텐츠인데 그 영상 속 출연할 제품 중 하나입니다. 코밑 붉은기도 커버해주고 저렇게 커버를 어느 정도 했는데 이 컨실러 제형이 너무 괜찮아요. 커버도 어느 정도 촉촉하게 되면서 착착 잘 달라붙고 가볍고 아주 맑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컨실러입니다. 이것도 입큰 다이소 신상이죠. 퍼스널 톤 커버 쿠션 5,000원이야! 쿠션 퍼프가 엄청 푹신합니다, 여러분. 얘가 그냥 로드샵 퍼프 뺨친다? 근데 커버력은 좋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얇게 발리진 않아요. 살짝의 내공이 필요한 쿠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소에서 쿠션을 추천한다면 저번에 투쿨포 스쿨에서 냈던 쿠션이 더 좋아. 태그 쿠션이. 근데 색깔은 얘가 더 이뻐요. 커버력은 얘도 엄청나긴 해요. 맑은 상아빛이라 조금 더 화사하고 맑게 표현되는 속광이 샥 표현되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양 조절을 잘하고 발라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쿠션인데 그냥 냅다 바르시면 생각보다 좀 두껍게 발리는 쿠션입니다. 마무리감이 어떻게 보면 좀 악건성, 건성분들은 좀 건조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스킨케어를 잘해주셔야 되는 쿠션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세미매트파인 사람이라서 다이소 태그 쿠션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 입큰 쿠션도 꽤나 만족했거든요. 이 입큰 쿠션이 픽싱이 조금 더 빨리 되고 빨리 보송해지는 것 같아. 얇고 균일하게만 잘 펴발라만 주시면 지속력도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약간 쿠션의 내공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분들은 진짜 이거 다 만족할 쿠션. 건성분들에겐 진짜 호불호 많이 갈릴 수 있어요. 그 쉐딩은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로썸. 코 쉐딩 먼저 이렇게 바닥에 깨지셨어요. 지하철 2호선 리코더 아저씨 아시나요, 미우들? 일해놓고 뷰티 유튜버를 해? 팍시 그냥 어딜 그냥 팍시 그냥 한 조각 주웠어요, 미우들. 아이템 수집 완료. 내 코 음영 따라서 막 이렇게 일직선만 안 그으면 돼. 눈 음영 따라서 한번 넣어주시고 자연스럽게만 쓱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진하게 안 넣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 여기서 애교살 음영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 아일리 친구들 사진 보아주신다면 애교살이 아주 두툼합니다.
애교살 라인의 음영을 확실히 넣어줬어요. 저도 평소에 넣는 애교살 음영 라인보다 두툼하게 잡아서 눈 음영 끝까지 잡아줄게요. 요것이 포인트. 애교살 라인을 왜 저기 관자놀이까지 잡는 거지? 싶을 정도로 좀 여기 눈 음영 끝까지 이렇게 애교살 라인을 잡아줬습니다. 원희님 사진 보면 아주 도톰해요. 애교살 음영 라인도 확실해. 턱 쉐딩은 삐아의 아몬드 블러썸. 이중 턱을 감싸줍니다. 뽀용뽀용 발랄발랄 해야 되니까 너무 딥하지 않게 들어올게요. 물론 이중턱은 좀 넌 좀 사라져. 오늘 렌즈는 제마워 렌즈의 누드 그레이. 아일릿 친구들이 보통은 투명한 그레이 색상도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뮤트하게 느껴지는 투명한 컬러의 렌즈, 그레이 색상의 렌즈를 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 메이크업 포인트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들어가는 색조는 기본적으로 피치, 코랄 이런 컬러 계열들로 음영을 간단하고 맑게 쓴 다음에 본인들 속눈썹에서 간단하게 컬링되는 정도? 그런데 언더 속눈썹을 살짝 강조하더라고요. 언더 메이크업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약간 색감 위주로 애교살을 도톰하게 살렸습니다. 블러셔가 약간 이렇게 밑으로 이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몽환적인 컬러의 글리터들로 눈 앞머리와 눈 가운데쯤에 포인트를 탁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좀 얇고 길게 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진한 음영은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메이크업이 더 어려워, 알지?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언더에 일단은 색감을 살려놓기 위해서 자빈드서울 윙크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애교살에 뽀용한 코랄 색감 샥 올려놓도록 할게요. 꾸덕한데 촥 얇게 펴발라지면서 블러리한 제형이에요. 섀도우가 착 밀착되도록 해주면서 색감이 잘 살아나도록 해주는 그런 아이 프라이머입니다. 브러쉬를 사용해서 덜어가지고 발라보도록 할게요. 눈 밑 언더 전체에 프라이머를 이렇게 싹 깔아놓으면 칙칙한 것도 싹 커버되고 코랄 컬러가 싹 올라와서 예쁘더라고요. 특히 모카 친구가 이렇게 눈 밑에 색감을 올리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트럴한 로즈 베이지 컬러인 홀리카홀리카의 벨로 컬러. 이런 맑은 로즈 베이지 컬러. 요즘 여자 아이돌 메이크업 트렌드 자체가 음영 컬러 몇 가지 깔끔하게 올리고 언더 메이크업 자체에 집중하는 느낌? 그리고 눈꼬리를 좀 길게 뺍니다. 핑크기가 많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눈이 부어 보이지가 않아서 로라 메르시의 진저 컬러 있잖아요. 그 컬러가 떠오르는 킹 갓 저렴이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삼각존 살짝 이어주시고 그리고 은은한 홍차 컬러가 필요합니다. 요런 컬러거든요. 눈끝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각도를 내리면서 쌍꺼풀 라인을 도톰하게 잡고 눈을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 잡으면서 음영을 탁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이소템 나오는데요. 단돈 5,000원의 신상으로 나온 트윙클팝 레이어링 무드 팔레트 프렌치 모브. 이게 쿨톤 팔레트로 나왔는데 로하님 사진 보시면 눈 밑이랑 눈두덩이에 살짝 딱 라벤더 펄땡이의 느낌이 싹 나와요. 트윙클팝에 이 컬러가 딱 그런 느낌이 나지 뭐야. 그리고 자글자글한 이 느낌이 딱이지 뭐야. 그리고 이 뮤트한 느낌이 우리 모카님이 눈 밑에 살짝 까는 이 뮤트한 느낌이랑 딱 맞더라고.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섞어서 이런 오묘한 컬러 살짝 만들어서 애교살 언더에 전체에 살짝 깔고 오늘 메이크업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메이크업이 오묘하니 진짜 예뻐요. 다이소 트윙클팝에서 새로 나온 아이라이너 컬러인 애쉬 브라운 컬러. 내 눈 모양대로 끝처리만 깔끔하게 이제 이 펄을 눈두덩이 가운데 위주로 전체적으로 한번 샥. 되게 얇고 투명하게 발려요. 이렇게 막 색감이 막 도드라지는 그런 펄이 아니야. 근데 또 실물로 보면 이 핑크 라벤더 빛이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티가 난다? 딱 아일린 느낌. 해주고 요 컬러 있죠? 소프트 모브 컬러라고는 하는데 막상 바르면은 뽀용한 컬러거든요? 요 눈 앞머리 쪽에만 살짝 이렇게 깔아서 눈두덩이를 환하게 표현해줄게요. 눈 위쪽에만 이렇게 싹 발라주고 베이스로 발랐던 베이지 컬러의 좀 텁텁함을 살짝 중화시켜줄게. 이렇게 펄감은 그냥 좀 투명한 정도로 샥 깔아주고 눈 언더에도 그냥 전체적으로만 자글자글하게만 샥 넣어주세요. 이런 글리터가 잘 안 깔아질 때 꿀팁이 픽서를 좀 브러쉬에 이렇게 뿌려주고 살짝 손등에 말려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펄이 좀 잘 올라가. 이 브러쉬는 필리밀리의 원더 브러쉬입니다.
그냥 자글자글하게만 싹 깔아주세요. 이 펄 자체가 되게 투명하게 발려서 펄스틱 바른 것처럼 연출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음영 컬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눈꼬리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삼각존 트임에 샥 넣어줘. 그러니까 로하님이 이렇게 삼각존 트임을 넣어주더라고요. 섀도우로 살짝 연하게 이렇게만 넣어줍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트임도 되면서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섀도우에 있는 컬러 자체도 좀 물먹은 애쉬 컬러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이라인 살짝 끝에서부터 삼각존으로 이렇게 살짝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전체적으로 속눈썹 살짝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만 긁어주고 뷰러를 좀 꼼꼼하게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나 뷰러한다. 뷰러는 슈에무라이고요. 뷰러 같은 경우에는 디어달리아 뷰러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디어달리아는 한국인 눈매에 웬만하면 잘 맞고 진짜 짱짱하게 없는 속눈썹도 발굴해서 잘 올라가는 뷰러인데 워낙 속눈썹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속눈썹 하면 메이크업이 슬퍼져.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속눈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부분 래쉬예요. 내 속눈썹 밑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 되게 자연스럽다. 그렇죠? 제가 원래 붙이는 코링코의 체크 속눈썹과는 좀 느낌 많이 다르죠? 내 속눈썹이랑 같이 뷰러로 찝고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또렷 컬. 이 마스카라가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하기 되게 좋아요. 얘가 얇게 마스카라가 샥샥샥 되기 때문에 약간 진짜 내 속눈썹이 원래 긴 것처럼 표현이 되긴 한다. 자 이제 언더 속눈썹 나오는데요. 언더 속눈썹이 있으신 분들은 같은 마스카라로 그냥 예쁘게 꼼꼼하게 컬링하시면 돼요. 아일리 친구들 예쁜 사진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언더 속눈썹이 컬링돼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언더 속눈썹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저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하라의 5mm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쿠팡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언더 속눈썹이 되게 꼼꼼하게 컬링해놨더라고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 보이기 위해서 눈 가운데 부분에는 촘촘히 붙여주고 눈 양끝으로 갈수록 조금 간격을 띄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눈화장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데이지 크리스탈릿 주얼 리퀴드 글리터 러브 플레이크 컬러거든요. 눈 동공 밑에 글리터를 볼드하게 찍었더라고요. 눈 위에는 좀 눈 감으면 보일 수 있게 살짝만 눈 앞머리에 이 홀리카홀리카 신상 핑크 어텐션 쿨한 핑크 샤인 빔 섀도우거든요. 다이소 팔레트 속 자글자글 펄땡이랑 같이 섞어서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처럼 발라줘야 돼. 우리 아일리 친구들 보면은 눈 앞머리에 이런 식으로 핑크빔 하이라이터를 넣어놨어요.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는 아이돌들이 많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핑크빔, 블루빔 이런 하이라이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좀 더 눈에 띄게 일부러 자글자글한 펄을 섞었어요. 저는 눈 앞머리에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더 그 몽환적인 느낌이 살더라고요. 이 핑크 어텐션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터도 샥 해줍니다. 너무 예뻐! 이거 하이라이터로도 사용하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웜톤 분들은 이거랑 같이 나온 그 슈가리스 컬러가 있어요. 그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입술 먼저 바를게요. 트윙클팝의 오버립 펜슬 뉴트럴 피치. 이거 이번에 다이소에서 새로 나온 오버립 펜슬이거든요. 너무 뽀용하고 이쁘죠? 다이소에서 당장 구하세요, 여러분. 컬러 너무 이쁘니까. 아일리 친구들 보니까 컬러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봄웜 컬러를 많이 바르더라고요. 뽀용하고 맑은 컬러, 마무리감을 시럽으로 덮은 듯한 그런 글로시한 느낌으로 마무리감 처리를 하더라고요. 때라쟁이 손민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버립 느낌이 많이 나진 않아요. 대신 저는 입술 외곽 정리는 해야 되니까 이 뉴트럴 피치 컬러로 입술 산 정리부터 귀여운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킹 받으셔도 지금 당장 나가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렇게 입술 산 정리 일단 따주고 입술 밑에랑 요 정도만 해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컬러그램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수줍 구아바 컬러. 요 컬러가 구아바라고 해서 뮤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채도가 있죠? 약간 피치핑크 컬러로 올라오거든요. 살짝 요런 컬러 많이 쓰더라고요, 아일릿 분들이. 입술 산까지 살짝 터치 같이 해주고 이거 우리 학생 미우들이 쓰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삐아 오버글레이즈 피그단 컬러로 싹 시럽광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런 립 느낌.
블러셔 시간이에요. 이 블러셔 시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아일리 친구들 보면 딱 블러셔가 포인트예요. 약간 눈 밑에 싹 번진 듯이 그냥 블러셔가 제일 먼저 보여. 코 밑을 넘어가지 않는 눈 밑 존 블러셔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어쩔 때는 이렇게 광이 보이는 거 보니까 크림 블러셔들을 사용해서 좀 번들거리지 않게 연출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거 다이소 신상이야. 어퓨의 새해 복숭아. 요런 컬러입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갖다 낸 복숭아 컬러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 근데 요 컬러만 사용하면은 불타는 고구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섞을 거예요. 아무튼간 요 컬러를 사용해서 살짝 피치 핑크 컬러를 볼에 연출을 할 건데 딱 눈 밑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요렇게 코 밑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화장 초보자분들은 눈 화장 하기 전에 블러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촉촉한데 막상 바르면 피부에 탁탁탁 스며들어가면서 딱 속광이 만들어져. 보이시죠? 다이소에서 또 내놓은 역대급 신상입니다. 자, 이렇게 속광은 나지만 번들거리지 않는 블러셔를 만들어 놓고 눈썹은 에뛰드 하우스의 마일드 토프 컬러 그리고 마일드 브라운 컬러 이 두 가지 사용해서 내 눈썹 모양대로 그냥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요즘 여자 아이돌들은 본인들 눈썹 모양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것 같아.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아일린 메이크업을 끝을 내봤는데요. 아일리 친구들 따라서 이런 핀 한번 꽂아봤어요. 주책 맞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 좌심방 우심방을 너무나도 흔들어 놓은 아일리 친구들 메이크업을 미우들도 해보라고 열심히 한번 말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미우들?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오늘따라. 그리고 이거 상의는 크랭크 상의입니다. 이거 블러스 너무 예쁘죠? 아, 그리고 미우들템 메이크업을 찍으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어요. 이번엔 좀 색다르게 미우템 메이크업에서 술자리 꿀템 메이크업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갓 성인이 된 미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미 성인이 돼서 술자리를 휘어잡고 있는 우리 미우들의 꿀템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올라갔던 흑역사 메이크업 있잖아요. 우리 미규들 흑역사 그리고 화알못 메이크업 대결은 5월 초 1주차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늦어졌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메이크업 너무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미규들 항상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 슈퍼 이끌림 슈퍼 매니아.